돌아올 거야, 이게. 의미심장. 여러분, 이번 사연은요. 이 제주도에 살고 계신 최정석 씨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주도 하면은 여러분 뭐 굉장히 평화로운 일상에 막 공존하고 힐링하고 자유롭고 막. 네. 자, 이 정석 씨는 제주도로 이사 간 지 얼마 안 돼서 온 집안에 홈캠을 설치했을 정도로 엄청나게 피폐한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벌써 무서워. 자, 지금부터 제가 정석 씨를 대신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결혼 13년 차가 된 올해 저희 부부는 제주도로 이사하게 됐는데요. 여보! 아! 이리 와봐. 아, 왜? 아, 뭐해? 제주도 기념으로. 야, 소감이 어때? 너무 좋아. 바다도 예쁘고 공기도 좋고. 여보는? 여보는 제주도로 이사한 소감이 어때? 나 정말 진짜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하고. 짜장면 왔나 보다. 그동안 열심히 일했던 걸 보상받듯 여행도 하고 쉬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 좋죠. 그렇게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문득 누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몸을 뒤척이다가 실눈을 뜨고 봤죠. 그런데 자고 있는 줄 알았던 아내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왜 그래? 이거는 갑자기? 아내가 왜 그러지? 순간 당황했지만 화장실이라도 다녀왔나 싶어서 거기서 뭐해? 얼른 자자. 근데 아내는 뭐가 그렇게 웃긴지 혼자 키득거리며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섬뜩해. 그러더니 나왔어. 전 시럽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잠을 청했죠. 다음 날 아침. 여보. 잘 잤어? 커피 마실래? 좋지. 여보. 어? 내가 그렇게 잘생겼어? 갑자기? 왜 그래? 밤에 나 뻔히 쳐다보고 있었잖아. 뭔 소리야? 꿈 꿨어? 나 어제 완전 푹 잤는데? 아내의 반응에 당황스러우면서도 내가 정말 꿈을 꾼 건가 싶었죠. 하지만 그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아내는 비슷한 행동을 반복했어요. 밤중에 제 옆에 우두커니 서 있거나 때때로는 코앞에 얼굴을 들이밀고 웃으면서 절 쳐다보고 있기도 했죠. 목유병이 생긴 건가 싶습니다. 그럴 수 있다. 아내에게 얘기하면 괜히 걱정할까 봐 일단 지켜보자 싶었어요. 그러기를 며칠. 제 머리카락을 이렇게 쓰다듬는 손길에 잠에서 깼습니다. 여보. 아내가 절 자기 무릎에 눕힌 채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있더라고요. 여보. 놀자. 그 한마디에 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한동안 잊고 지낸 끔찍한 기억이 다시 떠올랐거든요. 사연이 있나 봐. 그 시작은 중학교 2학년이었던 1995년 여름. 방학을 맞아 서울 작은아버지 댁에 놀러 갔습니다. 신나게 며칠을 보냈고 하루는 좀 피곤해서 초저녁 무렵에 깜빡 잠이 들었어요. 방문 너머 거실에서 작은 아버지와 작은 어머니 그리고 사촌 형이 TV 보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잠깐만. 다들 거실에 있는데? 그럼 지금 내 뒤에 있는 건 누구지?
전 일단 몸을 일으키려고 했어요. 그 순간. 놀자. 제 머리채를 잡더니 꽉 힘을 주는 거예요. 어머. 전 놀라서 바둥거리면서 머리채를 잡은 손을 탑쏙 잡았죠. 그런데 그 손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아이손만큼 작았어요. 제 머리채를 확 낚아채면서 금방 작은 방 거실로 막 끌고 다녔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한 15분 이상을 끌려다니는 기분. 15분 이렇게 오랫동안? 한참을 끌고 다니며 웃던 그 목소리. 또 올게. 한마디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전 일어나자마자 겁에 질려서 작은 집 식구들에게 제가 겪은 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귀신? 아유 정성이 너 그냥 어제 그냥 얌전히 잘 잤어. 와 이건 문제가 있는데 진짜 정말 악몽이었던 걸까?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도 전 감히 눌린 적이 없었어요. 그 집에 문제가 있네. 그것도 한동안만요. 대학교에 입학해서 부모님과 떨어져 서울에서 자취를 시작했는데요. 때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문에 세상이 들썩이던 시절이었죠. 저는 친구들을 제 자취방에 불러 경기를 즐기곤 했습니다. 그날은 미국과 한국의 경기가 있던 날이었어요. 경기는 무승부로 끝났고 저희는 아쉬운 마음에 술도 더 사올 겸 편의점에 다녀오기로 했죠. 실없는 농담을 나누던 친구들 뒤를 따라서 천천히 걸음을 옮기던 때였습니다. 저 멀리 골목 끝 가로등에 누가 혼자 우두커니 서 있는 거예요. 뭐지? 아는 사람인가? 싶던 그때. 저기요. 놀자. 전 듣자마자 알아챘습니다. 어린 시절 작은 아버지 댁에서 제 머리채를 자꾸 끌고 다녔었던 바로 그 여자라는 거예요. 놀자 그래. 전 비명을 지르면서 몸을 미친 듯이 털어냈고 그러자 또 있게? 얼른 주위를 둘러갔지만 여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야 미친. 야 뭐야? 그 여자 못 봤어? 어? 뭐? 근데 뒤에 쫓아오더네. 뭐야? 야 너 술 취했어. 야 술 먹어서 그래. 아니야 나 방금 다 먹고 떨렸잖아. 친구들은 제가 취해서 헛걸 봤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그렇죠. 그럴 수 있지. 그날 이후 여자는 자취방부터 학교, 본가까지 정말 지긋지긋하게 절 따라다녔습니다. 아휴. 왜 이유가 뭐지? 그런 불행 속에서도 전 대학을 무사히 마쳤고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여보 여기. 저희의 결혼 생활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고 결혼하고 한동안은 더 이상 그 여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여보는 나랑 결혼하길 진짜 잘했다. 그때 그 할아버지도 나랑 같이 꼭 살라고 그러셨다면서. 대학 때 본가에 내려가서 부모님께 그 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께서 어디로 데려가셨어요. 산속에 계신 할아버지셨는데 저를 보더니 독한개 붙어서 떨어졌어요. 아, 어머. 와 있긴 있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네. 같이 살자고 하는 사람이 찾아올 거다. 그럼 그 사람이 찾아오면 절대 거절하지 말고 꼭 같이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내를 만난 뒤로는 많이 편안해진 것 같아요. 일종의 부족 역할을 했군요. 인간 부족. 이젠 정말 끝났다 생각했는데 밤마다 이상 행동을 하는 아내를 보고 나니까 몇 년 만에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난 건가 싶은 겁니다. 아, 그치. 맞네. 전 다시 나타난 여자가 저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에게 혹여나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엄청난 불안함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전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집안 곳곳에 홈캠을 설치했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며칠 후 잠결에 이렇게 몸을 뒤척이는데 제 등 뒤로 아내의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별 생각 없이 다시 잠들려다 순간 눈이 번쩍 떠지면서 생각이 난 거예요. 맞다. 아내 친구 만나러 갔지. 간만에 친구들을 만나러 간 아내가 집에 늦게 들어온다고 했거든요. 뭐지? 착각했나? 그때 방 밖에서 들려온 건 아내의 웃음소리였습니다. 벌써 돌아왔나 싶어서 방 밖으로 나가봤죠. 그리고 거실을 둘러보는데 여보 왔어? 여보! 아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겁에 질린 저는 일단 집에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휴대전화를 가지러 얼른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홈캠 화면에 말도 안 되는 게 보이는 겁니다. 전직 홈캠은 녹화가 안 되는 방식이라서 제가 화면을 캡처했는데 그 다리 형체가 이렇게. 홈캠 제보를 받은 거야? 어디 있어요?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근데 이 앞에 그냥 이거 지나간 거 아니에요? 지나가는 거. 아 이거 이거요? 어? 오 이거 뭐야? 홈캠 화면에서는 하얀 형체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지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도저히 나갈 엄두가 나지 않던 저는 안방 구석에 몸을 숨긴 채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이불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불룩해지는 거예요. 제가 눈으로 다시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 침대 위는 평평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들여다본 홈캠 화면에서는 여전히 불룩한 상태였죠. 홈캠에서 온 거래? 전 최대한 기척을 내지 않고 침대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아, 멋있어. 심호흡을 하고 들쳤는데 그 아래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잘못 본 건가 하면서 안도하던 순간 여자는 순식간에 코앞까지 다가와서 웃는 얼굴. 또 온다고 했잖아. 또 온다고 했지. 전 여자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발버둥 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이젠 정말 끝이다 싶던 그 순간. 그 직후 목을 조르던 힘이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고 안도한 저는 아내의 품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후 경찰까지 와서 집안 곳곳을 수색해봤지만 침입 흔적은 전혀 없었다는 답변만 받았어요. 그 여자는 처음 만난 그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여전히 제 곁을 맴돌고 있는 걸까요? 저기요. 여자에게서 벗어나려면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널 찾아.